이것도 지금 다른 분이 한번 손 봐준다고 해가지고 한번. 다른 분이 그럼 만졌어요 벌써? 그분한테 계속 봐달라고 그러지. 아니 전혀 못하겠대. 아 그 왜 만졌어 그러면? 아는 분이 만지신 거예요? 예, 예. 일단 의심이 가는 부분이 있긴 한데 네. 의심이 가는 부분이 맞을 확률이 좀 높아요 지금. 일단 택배로 왔잖아요. 네. 그리고 이게 라이젠이란 말이에요. 네. 그리고 CPU 쿨러 클립형이에요. 네. 원래 이거 달려있었죠. 네. 그리고 지금 여기에 빨간 불이 들어와요. 네. 이게 CPU예요. 첫 번째 불이 CPU거든요. 네. 그러면 택배 배송 중에 충격에 의해서 네. CPU가 살짝 들렸을 수 있어요. 라이젠은 그런 게 좀 있습니다. 메모리도 다 해보셨다고 하니까 딱 그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. 그럼 CPU가 맛이 간 건가요? 맛이 가지 않았을 거예요. 여기 다시 뺐다 꽂으면 될 거예요, 아마. 저는 그냥 보드 갈 생각으로 왔거든요. 보드로, 아니, 문제가 있어야 가는 거지. 그분도 저 도와주신다고 하니까 뭐 제가 뭐 누굴 원망할 수 있는. 뭐. 그분이 누군데, 아니, 아, 제대로 알고, 이게 제대로 알고 도와줘야지. 네. 더 사내로 갈 수가 있어요. 왜냐면 이미 제가 CPU 쪽인 것 같다 했는데 이거 만졌잖아요. 네. 그럼 이쪽 부분이 만져졌을 수도 있어요. 그대로 있던 상태에서 만지면 상관이 없는데 네. 이걸 장착하면서 또 눌러버렸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. 원래 이 쿨러는 네. 배송용으로 쓰면 안 돼요. 야, 아들내미랑 지금 며칠 전부터 지금 그냥 이 컴퓨터가 지금 저번 주에 왔거든요. 아 이거 만지지 말았어야 되는데 만지지. 아이고. 이게 왔을 때 이게 떨어져 있었어요? 붙어져 있었어요? 붙어져 있었죠. 이걸 만지지 말고 했어야 되는데. 이게 뽑았을 때 그렇게 같이 있으셨어요? 아니요, 제가 없을 때 뽑았어요. 나도 안 봤으니까 말씀 못 드리겠는데, 이렇게 했잖아요. 하, 미쳤네. 근데 이걸 안 봐서 정확히 모르죠. 이제 이게 처음부터 빠져 있었는지. 아니요, 처음에 뺐을 때는 이게 없었어요. 옆에 있었죠? 이 붙어 있었어요. 처음 안 보셨다면서? 때는... 안 보셨다면서? 아니요, 그분이 빼가지고, 뺀 다음에 봤어요. 그럼 이것도 뺐어요, 그분이? 여기서 뺐어요, 이렇게? 아니, 빼지는 않은 것 같아요. 빼진 않았다고요? 네. 근데 이렇게 왜 이렇게 됐어요? 처음부터 못 봤기 때문에 누구 잘못을 따질 수가 없어요, 이제. 누가 잘못했는지 몰라요. 어쩔 수 없죠. 떨어져 버리지 않은 이상 그렇게 문질러지지가 않거든요. 네. 떨어져도 이게 살짝만 뽑혀요. 뽑힌 상태에서 그냥 있는 거예요. 그럼 다시 빼가지고 꽂으면 되는 건데 보드가 살아있나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. 책임을 질 수 없으면 만지면 안 되는 건데. 안 넘어가는데? 보드까지 맛이 간 건가요? 초기화를 한번 해보고. 아이씨. 보드도 갔어요. 여기 보시면. 네. 보이시죠? 예. 안에 이쪽이 나갔죠. 그럼 이게 지금 핀이 다 빠져버린 거예요? 안에가 잡아주는 핀이 있어요. 네. 그 핀으로 갔어요. 아니, 어떻게 이렇게 됐지? 어떻게 꽂은 거예요, 그걸? 뺀 상태에서 이 사람이 이것을 뺀 다음에 이걸 꽂아야 하는데,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그냥 꽂아버린 것 같아요. 괜찮고 말씀해 주세요. 아니, 이거 씨, 뭐 이렇게. 그냥 중국 콤보를 하나 다시 산 게 낫겠다. 일단 요거는 뭐 제가 월요일 날 주문해서. 네. 화요일 날 도착을 하면 화요일 날 네. 바로 해드릴게요. 늦게까지 계실 수 있으세요? 7시 반이면 오신다면서요. 오기 전에는 제 고객이 아니면 오고 나서는 제 고객이기 때문에 그거 맞출 수밖에 없습니다, 제가.